다이빙 때에서 힘차게 도약한 선수가 고난도 예술 연기를 선보이며 불과 2초 만에 물속으로 사라집니다. 다이빙은 체조와 마찬가지로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점수가 좌우됩니다. 도움 닿기와 안정성, 입수 자세 등 기술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미적인 요소까지 감안해 종합 점수가 매겨집니다. 선수가 경기 전에 가진 미적 아름다움을 좀 표하고 물에 들어갔을 때 물 책임이 적었을 때 사람들이 다 감탄하게 되거든요. 다이빙은 1904년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스프링보드와 플랫폼 등 13개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 펼쳐집니다. 그동안의 경기 결과를 보면 중국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광주시 체육회 권아림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우아람 등 8명의 국가대표가 광주 수영대회에 출전해 메달권에 도전합니다. 북한 선수단이 극적으로 참가할 경우 김미래와 김국향, 현일명 등 3명의 선수가 메달을 목에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. 광주 수영선수권 대회의 다이빙 경기는 개막일인 12일부터 9일 동안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펼쳐집니다.